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하나가 됩니까? 거룩함으로 하나가 돼요. 거룩함에 이르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굉장한 역사를 행하셔도 그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굉장한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면 다 허사입니다. 다 허망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을 일곱째 날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실 때 다시 한번또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6일 동안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만물을. 그런데 왜또 마지막 날 그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혹시 모를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그 마지막 7일째 안식일 날 숨겨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서 무엇 하나, 한 점의 티도 주름도 없이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 만물이 다 일치되는, 하나로 일치되는 놀라운 우리가 말하는 정말 환상적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범죄케 한 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세상을 분탕질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 창조하시고 만드신 세상을 단숨에 버려버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쓰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비싼 1억짜리 자동차 사는데 옆에 흠집이 났어요. 그러면 흠집 났으니까 에이 아무개 줘버려야지. 야, 너 가져.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흠집을 고쳐서 또 쓰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엄청나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셨는데 마귀 때문에 흠집이 났어요. 흠집이 난 것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일 날그 마감장치 다시 고쳐서 쓸수 있는 마감장치를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다시 만물을 복주시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로 정해놓으셨다. 물론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지만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날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무엇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안전장치, 마감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고 수없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하게 강조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주신 명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더럽히고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안식일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버리고 더럽혔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나라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8절에 보면은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려 호절족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망가져버렸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남유다는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는데 나중에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 예루살렘이 포로가 되고 3년 만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노릇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남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왜 그렇게 포로 잡혀가서 끔찍한 70년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더러운 우상숭배 때문에 혼혈족이 되었고 남유다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시에 정하신 안식일을 범하고 더럽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제2의 안식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숨겨두신 마지막 마감 장치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2의 안식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 특히 사람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하여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되돌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만드는 바로 구세주,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범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여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시의 7일 안식일은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을 인생들에게 되돌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모형이고 또한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세 율법에 있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제2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영원한 안식,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독생자이시고 거룩함의 주인이 되신다. 거룩함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명하신 안식일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거룩한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안식일로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7일째 마지막 날 안식일을 주신 것의 가장 큰 목적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가장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아 잔잔하라 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본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2의 안식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안식일주의자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고 또는 일요일로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서는 안 돼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이 바로 안식이요 복이요 거듭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 지킨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평상시에 모일 수 없으니까 주일날 날짜를 정해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날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지 이 날을 우리가 지켰다고 해서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성수주의를 잘해야지 뭐 복을 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를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점은 있어요. 그러나 성수주의를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안 빠지고 열심히 성수주의를 해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가 정한 태양신의 날, 육체를 위한 기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날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님의 피의 속죄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리고 본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주일을 나와가지고 나는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평안함,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기복, 뭐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편이시죠? 하나님 나에게 맞춰서 해주세요. 혹시 제가 부족해도 제가 좀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자녀니까 봐주시고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손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좀 이상한 신으로, 하나님을 비굴한 신으로, 하나님을 좀 이렇게 타락한 신으로 만들려고 자기 육체 욕심과 기복을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평생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날 주일날 나와서 함께 그 주님의 거룩함을 기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